오늘은 집에서 떠먹는 요구르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요구르트는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인데요. 수유리 크놀케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 보라고 주신 거예요. 만든 요구르트 한 컵에 우유 900ml 우유를 섞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우유는 365일 순수한 목장 우유로 해야 되고요. 용기는 반드시 유리 그릇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 집에는 유리 그릇이 이것밖에 없어서 여기에다 요구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먼저 요구르트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우유를 섞어줍니다. 이렇게 숟가락으로 저어 주실 때는 세 숟가락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나무나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저어져서 뭔가 좀 이렇게 돼지 칼 정도로 잘 저어주세요. 저어주셨으면 실온에서 8시간 정도 두면 된다고 합니다. 8시간 후에 요구르트가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플레하고 우유하고 섞어서 실온에 둔지 8시간이 되었어요. 자, 요구르트가 잘 만들어졌는지 볼게요. 걸쭉하게 잘 되었어요. 냄새도 맛있게 나네요. 자, 이제 요플레가 만들어졌으니 다음에 만들 요플레를 여기다 그릇에 퍼서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따로 그릇에 담아놓은 요플레는 다음에 또 요구르트 만들 때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요플레는 이제 먹는 거예요. 이게 좀 단맛이나 이런 맛이 없고 그냥 맛이 밋밋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꿀을 첨가해서 드셔도 되고요. 뭐 복숭아 요플레나 블루베리 요플레나 사과 요플레나 이런 거 사다가 같이 섞어 먹어도 됩니다. 떠먹는 요구르트 만들기 성공이에요.